안녕하세요. 저는 이찬희라고 하고요. 나이는 95년생이고,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특종보험팀에서 일하고 있고, 경력은 4년 정도 됐습니다. 될줄 몰랐는데, 돼서 정말 기쁘고,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걸또 배우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12월부터 해가지고, 총 7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. 직장 다니면서 했고, 회사 가기 전 아침 시간이랑 저녁 시간 활용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. 이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기도 하고, 저의 전문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이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손해사정사 강의의 명가는 인스티비이기 때문에, 다른 데는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인스티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여기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 활용을 최대한 잘 해야 했습니다. 남들보다 시간이 좀더 부족해서.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를 좀 빨리 가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회사에 가가지고 9시까지 공부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밥 먹고 바로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뭐한 3시간 정도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평일에 딱 몰아서 하고 주말에는 쉬는 형식으로 했습니다. 저는 따로 스터디는 안 하고 혼자만 했습니다. 오늘 원래는 스터디를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스터디 연락하는데 잘려가지고 그냥 혼자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한게좀더 시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팀장님,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선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 번 듣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또 이제 모의고사는 현강을 신청해서 이제 실제로 나와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첨삭을 받아보는 여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모의고사는 현장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저는 시험 보기 일주일을 통으로 이제 휴가를 내고 일주일 내내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요 공부에 올인해서 이렇게 최대한 이 시험 볼 때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. 연애를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뭐 사법고시 뭐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고시 시험도 아니고 충분히 본인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본인 취미생활 즐기면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주로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했습니다. 처음에는 좀 집에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눕게 되고 다른 짓을 하게 돼서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. 저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남들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 이 공부하시는 동안은 좀 잠깐 비활성화 해놓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은 이제 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더 쌓으면서 뭐 향후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